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. 해상이 풍랑특보로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. 풍랑주의보를 넘어 경보가 내려진 곳들도 많은데요. 다행히 일요일이면 특보가 많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해안 동부 바깥 및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19일까지, 동해 먼바다는 20일까지 거칠 전망입니다.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죠. 지수가 꽤 회복되며 좋음을 보이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지수가 좋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요. 해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. 서해안은 마음 놓고 출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국화도에서는 바람이 초속 약 13m로 불겠고요. 상황등도는 최대 파고 1.7m에 바람도 초속 11m 내외로 매섭겠습니다. 보통 뜬 3포인트도 거친 바람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. 되도록 바람이 잦아들면 출주하시기 바랍니다. 남해안도 바람이 말썽이겠습니다. 지수 긍정적인 곳들에서도 된바람이 불겠는데요.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 선정이 최대 관건이겠고요. 부산 남부는 최대 파고 또한 1.1m로 높아 나쁨뜨겠습니다. 동해안은 분위기가 좀 풀리나 싶은데요. 후포에서 낮은 파고와 적당한 바람으로 낚싯대 던져볼 만합니다. 다만 아야진항과 울산은 보통 떴지만 바람이 한때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제주 연안도 지수가 많이 좋아졌는데요. 물결은 출조에 큰 무리 없겠지만 바람이 캐스팅을 방해하겠습니다. 초속 10m 내외로 거셀 수 있으니 지수 긍정적이더라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.